친구의 러버 이세영이 진심의 신의를 수상했다. 31일 오후 방송된 MBC 심야괴담회는 시즌1 마무리 기념 특별판으로 찾아왔다. 이날 김숙은 그동안 출연해준 게스트 51명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작은 시상식을 마련했다. 그 가운데 심야괴담회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한 진심이시니 부문에는 배우 이세영이 박기웅, 마마무솔라, 오마이걸 유아를 꺾고 트로피를 안게 됐다. 이세영은 심야괴담회가 파일럿 프로그램일 때부터 즐겨봤다는 찐 애청자다.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공약으로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에도 심야괴담회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을 정도. 당시 이준호는 촬영장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세영의 찐 괴담 사랑을 증언했다. 진짜 선덕이 된 이세영은 영광입니다. 게스트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좋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시즌2 하면 꼭 불러달라고 소감을 전했다. 한편 국내 최초 괴담 스토리텔링 챌린지 프로그램 MBC 심야괴담회는 오늘 31일 특별판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하며 재정비 후 더욱 무서워진 심야괴담의 시즌2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.